반갑습니다. 지리 민정입니다. 2024학년도 9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선생님이 문제를 뭐다 푸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를 듣는 친구들은, 나는 내년에 한국지를 한번 선택해 볼까? 뭐 이런 친구들 아니면 내신으로 지금 뭐 수업을 듣고 있는데 한국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수업을 뭐 하고 있는 친구들 중에 학교 선생님들께서 이번에 2학기 뭐 기말고사, 그다음에 뭐 중간고사죠. 2학기 한국지리는 2학년 평가원 문제에서 내겠다. 뭐지? 학력평가 문제지에서 내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지금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3학년 때 가서 어떠한 중요한 부분을 배우는지, 그리고 2학년 문제에서 좀 여러분들 꼭 봐야 되는 문제들 위주로 선생님이 선별을 해가지고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풀어드릴 문제는 5번, 그리고 6번, 14번, 16번, 그리고 18번, 19번, 20번 거의 뒷부분에 해당되는 문제인데 요거와 관련해서 5번부터 좀 한번 가보도록 할게. 얘들아, 내가 방금 3학년 9평을 해설 강의를 찍었는데 무조건 이 암석과 관련되는 문제는 무조건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암석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중요하게 봐두셔야 되는 거 바로 우리나라의 산과 관련해서 물어보거든요. 자, 우리가 돌산하고 흑산이 있어. 이거 1학기 때 배웠을 거야. 돌산은 암석이 화강암이고, 흑산은 변성암, 편마암이지.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분포하는 암석 1위가 뭐야? 편마암이야. 걔가 변성암에 해당되는 거지. 2위가 뭐니? 화강암이야. 그리고 3위가 퇴적암 중에 우리 경상분지에서 볼수 있는 경상분지 퇴적암이 있고, 퇴적암 중에 바다에서 조개껍데기가 퇴적된 석회암. 그리고 5위가 화산암이야. 요 순서, 요 암석과 관련되는 문제가 반드시 출제가 돼. 이거는 뭐 수능에서도 무조건 나오거든? 그럼 여기 지금 변성암, 중생대 퇴적암, 화강암이래. 금강산. 금강산은 돌산이야, 흑산이야? 돌로 이루어진 산이니까는 얘는 돌산이야. 그럼 얘 암석은 무슨 암석이니? 얘가 바로 돌산은 화강암과 관련되는 거고. 자, 여기는 지금 흙이 두껍게 쌓여 식생이 발달한 지리산이래. 얘가 바로 뭐야? 그치. 흑산. 흑산은 우리, 뭐, 다른 말로 토산이라고도 하고, 얘가 바로 뭐가 되겠니? 변성암에 해당되는 거지. 그럼 기역과 니은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 기존 암석이 열과 압력을 받아 성질이 변화되어 형성되었으니까 열의 압력을 받아서 성질이 변화된 게 바로 뭐야? 변성암에 해당되는 거지. 그래서 A에 해당되는 게 바로 뭐가 될까? A에 해당되는 건 니은이 돼야 돼. 얘가 바로 변성암. 아니요. 암석에서 공룡 발자국 화석. 공룡 발자국이 바로 어디서 볼수 있어? 중생대 퇴적암이거든. 얘가 바로 중생대 퇴적암이야. 자, 아니요. 아니요에 해당되는 얘가 바로 화강암에 해당돼야지. 그러니까 기역이 바로 C가 되겠다. 이렇게 찾아야 돼. 그러니까 너희가 기본적으로 암석을 알아야지 문제를 풀수 있고, 무조건 편마암과 관련되는 건 돌산. 아, 돌산이 아니라 흑산. 화강암이 돌산이라는 거 봐두고, 우리 카르스트 지형은 석회암과 관련되고, 화산암 하면은 철원이라든지 제주도, 울릉도, 거기서 화산암을 볼수 있죠? 그래서 얘의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6번을 한번 볼게요. 6번은 쉬웠는데, 그래도 기후를 너희가 좀 많이 어려워하니까. 자, 지금 같은 위도상에 홍천, 대관령, 강릉이 나와 있고, 여기에 월 평균 기온과 7월 평균 기온이 나와 있어. 1월 평균 기온, 월 평균 기온, 1월 평균 기온과 7월 평균 기온인데, 얘들아, 당연히 여기서 어디가 제일 1월 달에도 춥고 7월 달에도 제일 시원해야 돼? 거기가 대관령 아닐까? 대관령은 왜? 해발고도가 가장 높은 곳이야. 그러니까 여름에 서늘해야 돼. 겨울에도 어때야 돼? 추워야 되는 거지. 그렇다면 지금 가의 영향으로 대관령은 홍천보다 7월 평균 기온이 낮대. 왜? 내가 뭐라 그랬어? 해발고도잖아. 나의 영향으로 이번에 홍천하고 강릉을 비교했어. 홍천은 내륙에 있고 강릉은 바다야. 그래서 연교차가 크다라고 했어. 보통 연교차라는 건 최난월 평균 기온에서 최한월 평균 기온을 뺀 거지. 연교차는 내륙이 커야 돼, 해안이 커야 돼? 내륙하고 해안, 같은 위도상에 내륙이 커야 돼. 우리나라에서 추울수록 연교차가 크다라고 생각하면 돼.
보통 최난월 여름철의 평균 기온은 우리나라 다 어디든 마찬가지로 기온차가 별로 없어. 그런데 겨울 가장 추운 날의 평균 기온이 낮을수록 연교차는 클 수밖에 없어. 추울수록 커. 그래서 내륙과 해안을 같은 위도상에서 비교를 한다면 추울수록 큰 내륙이 연교차가 커야 되고 같은 위도상의 서해안과 동해안 중에 뭐 예를 들면 강릉하고 인천 중에 강릉이 더 따뜻하단 말이야? 그럼 서해안이 더 춥겠지. 서해가 연교차가 더 커야 되는 거고. 우리나라 북부 지방과 남부 지방 중에 어디가 더 추워? 북부가 더 춥잖아. 북부가 연교차가 더 커야 되는 거야. 얘는 강릉하고 홍천, 바다와 육지. 바다와 육지의 분포를 우리는 뭐라 그래? 수륙 분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돼야 되죠. 5번이 정답입니다. 뭐 이런 거는 쉬운 거였고요. 하지만 기후 요인 이런 것들 여러분들 잘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